국민을 보다 나은 의료생활,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하지만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필요한 때 이를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종과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1차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하고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의료급여 지원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6,000원으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어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대신 우선 납부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하는 본인 부담 보상금 제도와 초과 금액 전액을 환급하여 주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타 사업 지원 대상 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사유로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가 지원 대상이며 신청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하시거나 2020년 4월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산정 특례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금급여 지원 제도로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비는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자동 복막투석, 복막관리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비롯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 요양비,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기침유발기 요양비, 양압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동 스쿠터 등 88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보장기관이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출산 예정일로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리종 구분 없이 60만 원이 지원되며 일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이 산부인과 진료 과목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별도의 카드 소지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치아 관련 지원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석 제거와 구순고개혈 환자를 위한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 제출하시거나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등록 전송, 보장기관 승인을 거쳐 틀니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은 7년에 1회 지원되며 1종 수급권자는 5%를, 2종 수급권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부문 무치약 환자를 대상으로 역시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 제출하시거나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 등록 전송, 보장기관 승인 후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당 평생 2개가 지원되며 부분 틀니와 중복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고 1종 수급권자는 10%를, 2종 수급권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 역시 의료급여로 적용되는데요. 만 19세 이상 수급자라면 누구나 연 1회 지원받으실 수 있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1,000원에서 2,000원, 2종 수급권자는 1,000원에서 15%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구순고개혈 환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사전 등록제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개혈, 구순혈을 동반한 치조혈, 구순혈을 동반한 구개혈 환자로서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사전 등록 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1,000원에서 2,000원, 2종 수급권자는 1,000원에서 15%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의료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질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한일수가 있습니다. 상한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우연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퇴학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되며 등록중증질환, 등록회기중증난치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그 외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입니다. 만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등록중증질환, 등록회기중증난치질환은 1회 90일 연장, 만성고시질환은 1회 75일 연장, 기타질환은 1회 90일, 2회 55일씩 총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승인 신청자 중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 중증 난치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 기타 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차기 연도 말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급여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가 연장 승인 신청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독촉기간 만료일로부터 신청서 제출 시까지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 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률을 부담해야 하며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연장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급여 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률을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연장 승인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선택한 1개에서 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 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택 의료급여기관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시 추가 선택병원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택 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제도에서는 동일 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복투약 관리 기준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조제받은 경우입니다. 중복투약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약제비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데 최초 위반의 경우 중복투약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고 사례 관리를 실시하게 되며 2차 위반자는 3개월 동안 약제비 전액 본인 부담, 3차 위반자는 6개월 동안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시행하는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내역과 다른 경우 신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겐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겐 삶의 희망이 되는 의료급여제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의료급여제도의 오남용이 지속될 경우 수급권자의 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제도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도, 시 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가 방문, 전화, 서신, 자원연계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의료급여제도 안내 등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성인 암환자, 소아 암환자,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병 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국가건강검진, 노인결핵검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조금 더 행복한 내일, 건강한 미래를 위해 수급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권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여러분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